덕만은 첨성대를 짓고 다음 일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모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. 전신왕녀님, 아들 하나만 정지해 주십시오. 그것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미혹한다면 미실세주와 공직해서 다를 게 무엇인가? 내가 시정 잡배들처럼 인질극이라도 할 줄 알았다냐. 미실세주가 협박을 한 것이옵니까? 소화 죽이란 명예인가? 맞습니다. 문노의 검법입니다. 누굽니까 저놈이? 문노에게 빼앗기지 않고 제가 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. 무명 비단, 비담의 죽은 덕만 공주를 뵙니다. 덕만아! 어찌 헤쳐나가는지 잘 볼 생각입니다. 좋아! 왜 전 성골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? 제가 쉽게 황후의 꿈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?